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했습니다.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전국 타계 해법을 건의한 뒤 나온 결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전격 복귀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롯데가 지난해 면세점 추가 선정에 관한 관세청의 청와대 보고를 미리 알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 조력자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면세점 선정을 놓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기재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로 롯데의 유리한 정책이 추진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12일 만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효과를 먼저 평가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개정 의지가 강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고리 569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려 안건이 통과돼도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쟁점이 뭔지 짚어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등 IT 산업 호황에 기댄 성장이 언제까지 갈지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39.7도까지 치솟아 7월 기온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참사를 낸 버스업체와 관공서의 안전불감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초 버스기사들이 관청에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며 두 번이나 진정서를 냈지만 무시됐고 버스 정비는 무자격자들이 해왔습니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남자아이가 20대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임명이 계속 미뤄졌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약 2시간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요구한 뒤 나온 결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야당이 함께 반대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해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32일 만으로 지난달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찾아 인사 문제로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타개책을 건의했습니다. 추경과 정무조직법 처리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두 명을 모두 임명하긴 어렵다고 설득한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 조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임명 불가를 외쳐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했습니다.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야3당은 그러나 송 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내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경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해온 국민의당 지도부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았습니다. 임 실장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고 국민의당이 밝혔습니다.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에서는 알 수가 없다.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국민의당은 이 발언을 수용할지를 놓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표명 자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격론 끝에 국민의당은 임 실장의 발언을 청와대의 사과로 받아들이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의 복귀 결정으로 추경안 처리에 물꼬가 트인 겁니다. 정부 여당은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국회를 다녀간 뒤에 청와대와 국민의당 사이에 난데없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관해서 사과했다는 국민의당 발표와 달리 청와대는 추미애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유를 최고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다녀간 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과한 것은 굉장히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적 데미지가 갈 것이다.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는 겁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에 아무런 여권 내 정말 무게가 실린 발언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각도로 확인했기 때문에 추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어떤 제안을 나눴고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청 갈등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은 추 대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이 임종석 실장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며 발끈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각자 편한 대로 정리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임종석 실장이 오후 늦게 전화를 걸어와 추 대표 관련 사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사과는 맞다면서도 추 대표 언급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하루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해법이 추경과 인사 문제로 꼬인 전국을 풀 수 있을지 정치부 김정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가 결국 먼저 카드를 꺼낸 셈인데 이제 공이 야당으로 넘어갔어요.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동안 그 야삼당 입장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두 명 다 사퇴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조대엽 후보자만 사퇴한 뒤에도 이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뭐 이제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대했던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낙마를 한 거니까 야당도 좀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나온 야당 지도부의 말들을 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변화의 여지가 조금 감지가 되기는 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약간의 문이 열린 거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네. 국민의당도 인사 문제가 이 추경 같은 국회 정상화에 영향은 주겠지만 이 연계 방침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당 모두 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게 바로 대통령의 유감 표명입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이 조대엽 후보자 낙마에 더해서 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 정도는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통된 주장이란 건데 이걸 받아들일까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이제 그동안 이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추경이 좀 급한 마당에 이 마지막 남은 문턱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면 뭐 수위를 좀 조절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좀 한번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결과 설명을 위해서 조만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를 유감 표명의 자리로 활용할지를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야말로 협치가 좀 필요한 때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관련해서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 전날 롯데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 안에 조력자가 있었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관세청 등을 상대로 갑자기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롯데가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지난해 2월 18일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그보다 하루 전인 17일 이미 대외비였던 관세청의 보고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선우 롯데면세점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17일 롯데면세점 모 상무에게 청와대 보고 일정을 절대 대외비로 하라며 보낸 문자를 확인한 겁니다. 롯데가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정부 동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과 연구 내용, 진행 상황 등도 사전에 알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롯데는 지난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12월 결국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롯데와 SK에게 유리하도록, 즉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나온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2015년 말 롯데와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보자, 그게 안 되면 허용 개수라도 늘려보자며 면세점 추가 선정에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3월로 기한을 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리한 지시를 따르려다 보니 당시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서울 시내에 추가할 면세점 수를 2개 내지 4개로 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정에서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하면서도 담당관은 특혜 시비를 지우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락한 면세점 가운데 롯데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했던 만큼 면세점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롯데에게 유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압박이 청와대가 뇌물의 대가로 롯데의 특혜를 주려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검토됐다며 면세점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12일 만에 FTA 청구서를 보낸 건데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미 FTA 최고 의결기구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한쪽이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위원회 소집 이후로 FTA 체결 이후 두 배로 늘어난 무역 적자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FTA 규정을 손보자는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미국이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이를 포함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무역 적자를 완화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 압박을 고리로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재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전략과 목표를 보고해야 하는 등 국내법 절차도 남아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질 거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FTA 개정 협상에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짜 FTA 때문에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협정 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대응은 박민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FTA 시행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크게 문제 삼는 상품 무역 적자가 진짜 한미 FTA 때문인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수입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든지 이런 굉장히 호황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이게 증가한 측면이 있지 이게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 협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를 우선 파악하되 기존 FTA 조항을 고수하는 데 급급해 협상력을 좁힐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요구할 건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걸맞 그런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뭐 3국에 진출한다든지 서비스 분야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이제 협상의 축에 올려놔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죠. FTA 조문 몇 개 고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FTA를 볼모로 한 또 다른 통상 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신구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 문제를 결정할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무산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를 입을 걸 우려한 노조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오늘 이사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 시작 40분 전 본관에 들어가려는 한수원 사장을 노조원들이 가로막습니다. 회의 소집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 주제를 또 해야 되고. 비어 비상임 이사들도 10분 정도 승강이 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 일자리 또 협력사들 수도 없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리 완전 오늘 거기 예정대로 현실화. 같은 시각 정문 앞에서도 원전 지역 주민 300여 명이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상생 자금이라든지 에너지 융합 산단 자체가 전부가 이렇게 없어지면 그야말로 원전 주변 지역에 폐허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상임 이사 일행은 1시간 반 뒤 한 차례 더 공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노조의 실력저지 투쟁과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한수원 직원인 상임 이사 6명과 교수와 전문가 등 비상임 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앞으로도 이사회 개최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은 신구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앞으로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려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어떤 건지 한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논란이 거센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냐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에 대한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한수원은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자력 발전 정책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사실은 산업부의 그 국장 전결로 이런 큰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게 최근 국무조정실이 9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해 원자력 찬성, 반대 측 모두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중요하죠.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 배심원단이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진행될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이 없을 경우 찬반 양측의 실력 대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오늘 경주의 기온이 39.7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5년 만에 7월 폭염입니다. 주말에 비가 조금 예상되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에 땅에서 올라오는 꾸눅꾸눅한 열기. 도시 전체가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공원과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모처럼 대구를 찾은 관광객은 폭염에 혀를 내두릅니다. 에어컨 앞에 시래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주의 기온은 39.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942년 대구의 기온이 39.7도까지 올라간 이후 75년 만에 7월 최고 기온입니다. 또 영천은 38.9도, 대구 37.2도 등 영남 지방의 기온은 대부분 35도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서울보다 5도에서 7도나 높은 겁니다. 영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것은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뜨거운 남서풍이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식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은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내일도 경주가 36도, 서울 33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모레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 그만둔 운전기사들이 1년 사이에만 3명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제약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작년부터 1년 동안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A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취 파일입니다.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인마. 알았어? 이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기사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개월간 일하다 최근 퇴사한 B씨는 이 회장의 폭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도 실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 똘망이냐 인마. 대들고 있어 이 주말이 닥쳐. 또 다른 운전기사는 이 회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근당 측은 기사들이 운전을 위험하게 해 주의를 주기 위해 폭언을 하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종근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 8,300억 원 수준의 상위 제약사로 이 회장은 전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참사 뒤에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버스 기사들은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나 진정서를 냈지만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버스 회사가 정비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버스를 맡겨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7중 추돌 참사를 낸 광역버스 회사의 경기도 오산시 차고지입니다. 한편에서 버스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자 3명이 버스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비사 자격이 없는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추적할 수 있나요? 오산교통이요. 아니요. 몇 년 만에 정비 많이 하셨어요?
이 버스 회사는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도 노선 운행 허가를 받을 때와 다르게 마음대로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산 사당 구간을 7대의 버스로 40회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3월 개통 때부터 5대 28회로 변경됐습니다. 지자체의 묵인하래 국토부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휴식시간이 법에서 규정한 8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버스기사들의 진정도 지자체는 방관했습니다. 8시간 해버리면 차가 한 30, 40% 정도가 배차 감정이 줄어버릴 거예요. 루트를 좀 최소화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가게 된 거죠. 버스기사들은 사고 뒤처리도 자신의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자 51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버스 속도 제한 장치를 압수하는 등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이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합니다. 승객 10여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승객들을 친 차량은 정류장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그게 인도로 그냥 쫙 들어오면서 산 사람들을 치고 사람 한 사람만 깔고 가서 한 사람은 나가 자빠져서 그냥 꽝 소리가 나고 뭐 벼락치는 소리지 뭐.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승객이 많다는 뜻인데 이 승객을 덮친 차는 곧장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 곳곳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72살 설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0대 남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75살 손모 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는 중에 옆에서 버스가 오니까는 당황해가지고 그냥 직진한 거예요. 운전이 좀 서툴러가지고. 경찰은 손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장례식장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시신이 바뀐 유족들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른 시신을 모실 뻔한 일이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려던 유족들은 황당했습니다. 운구처에 실린 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적힌 관을 다시 받은 유족들은 화장로에 들어가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앳된 학생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화장했으면 평생 남의 유해를 모실 뻔한 건데 유족들은 입관식을 거쳐 봉인한 관을 다시 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고가의 그 한 2,300만 이상 되는 고가의 지금 수익인데 그거와 이제 노잣돈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가고요. 본인의 시신을 받았을 때 처음과는 염 상태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례식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시신에 손을 대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인을 입관했던 관입니다. 관에 보니까 이름을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데 장례식장 측은 이름을 뒤바꿔서 적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 노자 노란 소리는 안 해요. 이거는 저희가 거짓말 상주사 받으라고 받겠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례식장의 실수에 두 유족들은 다시 한번 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구에서 3살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초반의 부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또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방안을 어지럽힌다. 20대 초반 부부가 3살 아들을 폭행한 이유입니다. 긴급 체포된 22살 박모 씨와 부인 22살 애모 씨는 평소 집안에서 아들 박모 군을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는 가재도구까지 사용됐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좀 폭행한 부분, 예. 어머니는 플라스틱 빗자루 내지는 지뢰바퀴로 폭행한 부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박 군은 어제 오후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박 씨 부부는 평소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들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군의 신체 발육 상태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좋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보통 고 나이 또래 한 1m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1m. 얘 같은 경우에 한 뭐 한 85cm 정도 이렇게. 끼니를 잘 챙겨주지 않았거나 장시간의 방치 등 또 다른 형태의 학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이들의 학대 행위와 박 군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TBC 박용리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직접 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죽은 남편을 천국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54살 조모 씨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정신연령이 7살 수준이라 돈을 벌기는 어려웠지만 남편이 남긴 산재보험금으로 두 딸을 키우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혼자 있던 조 씨에게 여성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종교단체 신도들이었습니다. 엄마 욕구 때문에 아빠가 좋은 데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들은 조 씨와 기도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친분을 쌓은 뒤 조 씨를 데리고 돈이 나올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9번을 뽑고 1,100만 원이 들어있던 적금도 해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가서 2,800여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대에서 왜 자꾸 현금을 갖고 가냐고 계속 물었었거든요. 물었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름간 빼낸 현금 약 5천만 원은 같은 종교단체 소속 한 남성에게 건네졌습니다. 경찰은 49살 여성 김모 씨 등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렸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IT 산업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추경까지 통과되면 3%대 성장도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에 기댄 성장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손승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마감한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IT 업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50만 원 위로 치솟았고 SK하이닉스도 7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각각 40%와 60%가량 올랐습니다. 단기 급등에도 반도체 호황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에 관심이 좀처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여파이 개선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필요한 DRAM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하지만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는 2019년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 호황도 끝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서울에 비밀 지하 공간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의도 지하 벙커를 비롯해서 서울 역사박물관 방공호 그리고 신설동역 지하 3층의 이른바 유령역 같은 곳입니다. 길게는 7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런 비밀 공간들이 문화시설로 바뀌어서 올해 10월 공개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한 구석. 우거진 숲을 사이로 굳게 닫힌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자 컴컴한 내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44년 일제가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만들었다는 방공호입니다.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길게 뻗은 통로 옆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벽면은 거칠고 공사에 동원됐던 학생들의 낙서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폐색이 짙어지자 일제가 만들었던 비상통신시설로 추정됩니다. 식민지배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곳이 역사가치를 지닌 문화시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음향을 동원해 방공호의 느낌을 살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관련 사진 3만 장을 활용해 미디어 아트도 재현했습니다. 식민지 말기에 그 암울했던 우리 상황, 그런 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령역으로 불리는 신설동역 지하 3층. 1974년 완공된 뒤 노선 계획이 바뀌면서 폐쇄된 곳입니다. 괴기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장소로 활용돼 왔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비상 대피처로 알려진 여의도 지하 벙커도 전시와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돼 오는 10월 시민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값이 비싸서 금갈치라고도 불렸던 제주도 은갈치가 올해는 모처럼 풍년을 맞았습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값도 많이 싸졌습니다. 제주 서귀 포항에 최우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 반, 밤샘 조업을 마친 갈치잡이 배들이 서귀 포항으로 돌아옵니다. 갑판엔 하나같이 잡은 갈치가 한가득. 오랜만에 찾아온 만선의 기쁨에 어민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시중에서 주로 팔리는 300g짜리부터 고급 식당용인 1kg짜리까지 다양한 크기. 경매장에선 도매상들의 불꽃 경쟁이 펼쳐집니다. 29만, 29만. 자, 0.9상, 자, 0.9상제. 이곳 서귀포 등 제주 지역 4개 수협의 지난달 갈치 어획량은 약 3,000톤으로 지난해 6월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초부터 제주도 남방 30km 부근에 멸치 등 먹잇감이 늘면서 갈치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본격적인 갈치 조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풍어 현상입니다. 갈치어선 생기고 처음입니다.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손도 많이 부족하죠.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갈치 가격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40%나 내렸습니다.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먹어야지. 졸여서 맛있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치 풍어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90%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중국 어선의 해역 침범 등 다른 변수만 없다면 갈치 풍어기가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 한 명이 수십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대입 전형료를 올해부터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전형료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현재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대학별 전형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기 전형이 평균 6만 9천 원, 일부 대학의 전형료는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합쳐 모두 9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너댓 곳만 지원해도 전형료로만 수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과도한 대입 전형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는다며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전형료 산정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인수위가 지난 50일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15만 4천여 건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다음 달 말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오는 19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오늘 대표직 바통을 이정미 신임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세대교체를 이룬 정의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진보정당의 신구 두 대표를 권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떠나는 심상정 전 대표와 이정미 신임 대표. 진한 포옹으로 감사와 격려 인사를 나눴습니다. 심 전 대표는 지난 2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80점 정도는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긴가민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재임 기간 중에 대중정당으로 기틀을 확실하게 잡았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간판인 심상정 전 대표. 지난 대선 진보정당 사상 최고인 6.2%의 득표율을 올렸던 만큼 대표직을 내려놓는데 우려도 있었습니다. 3년 차에 맡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의당이 생존을 다투던 때예요. 이제 정의당의 존망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정미 신임 대표는 세대교체의 부담을 자신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체되어 있던 당의 청년 리더십에 고속도로를 깔 것입니다. 이 신임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에 이후 10여 년간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정치에 몸담은 뒤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석 의석수에 갇혀서 양당 구조를 비판하는 데 머무르는 정의당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민생현장 제1당, 청년들의 제1당, 소수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제1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동해상에서 규모 5.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북한이 바다에서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자연지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울릉도 지진관측소에서 강한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잠시 뒤 내륙지방관측소에서도 일제히 흔들림이 잡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으로 202km 떨어진 곳으로 규모는 5.7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외신들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하 538km 지점으로 사람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핵실험이 아니라 자연지진입니다.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깊숙이 침투한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 발생된 지진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10km 내에 12회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파 모양을 보면 자연지진이라는 것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지진에서는 먼저 도착한 P파와 나중에 도착하는 S파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지난 5차 핵실험 같은 인공지진은 S파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진동이 감지됐다면서 진원 깊이가 70km 이상인 지진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빙붕이라고 합니다. 남극의 한 빙붕에서 서울 면적 10배에 이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 사이로 깊게 파인 선명한 균열이 보입니다. 하얀 얼음 사이로 난 틈은 수백 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집니다. 남극반도 동쪽을 덮고 있던 얼음 덩어리 중 가장 큰 라르센 C 빙붕 일부가 완전히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모습입니다. 빙붕은 수십 년 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점차 틈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마지막 남았던 5km 구간마저 이번에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얼음의 면적은 약 5,80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빙붕의 약 12%,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고 무게는 1조 톤에 이릅니다. 남극에서 빙붕이 분리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갈라지는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the Antarctic Peninsula where the Larsen Sea is located because temperatures there have risen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Antarctica. 다만 분리의 주 원인이 온난화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분리된 얼음 덩어리의 향후 진로와 기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극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수도 있고 빙붕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SBS 이상엽입니다.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례 할인 행사를 벌였는데 30시간에 1조 원 넘게 팔며 온라인 하루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유명한 블랙프라이데이 때 기록도 뛰어넘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한 해 99달러를 낸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2015년 시행된 지 3년 만에 7월에 블랙프라이데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5분마다 새 상품이 소개되면서 전 세계 13개 나라에서 1분에 6천 건이 넘는 거래가 접수됐습니다. 행사 30시간 동안 추정 매출액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보다 60% 이상 성장했고 블랙프라이데이 기록까지 넘어섰다는 게 아마존의 설명입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속에 아마존 하루 매출액의 3배 정도인 10억 달러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날을 정해 엄청난 수의 유료 회원들을 새로 모으며 떠들썩한 광고 효과를 봤다는 평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존해왔던 업체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특히 슈퍼마켓의 크로거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도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독점 논란 속에서도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1,000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아는 아마존에 대한 월가의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혜 의원은 학교폭력 은폐역을 받고 있는 숭이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도 학교법인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정당한 징계 요구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키 점프 대표팀이 경기장에 물을 뿌려주는 펌프 시설이 고장나 훈련을 못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알펜시아 스키 점프 센터입니다. 더운 여름날 선수들이 점프 훈련을 하려면 착지 지점의 인조잔디 위에 골고루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최근 펌프 고장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코스 곳곳이 말라 있습니다. 코스에 물이 부족하면 선수들이 착지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라지 힐 훈련에 나선 선수들은 한 차례 점프만 한 뒤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대표팀은 펌프 고장으로 이번 달 계획된 훈련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올림픽만 나면 이런 고양식을 이거 어떡할까? 그럼 돈을 많이 들어간다. 그럼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면 없구나. 점프대를 관리하는 강원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경기장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 시설을 7개 더 설치했는데 기존 장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피더스를 재워 또 수량을 맞춰주는 건데 이제는 책임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량을 못 맞춰주는. 강원개발공사는 다음 주까지 고장난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팀은 국내 훈련 부족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유럽 전지 훈련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지난해까지 에이스로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린드블럼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5년 롯데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렸지만 딸의 건강 문제로 올 시즌에는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에디튼을 퇴출한 롯데는 린드블럼을 다시 영입해서 후반기 반등을 노립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우익수 국혜성 선수가 장타 코스로 날아간 타구를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연일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영남지방 곳곳으로는 폭염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북 영덕과 포항은 7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39.7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더위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니까요. 우산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또다시 안개가 강해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영남지방, 내일도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낮부터 내리기 시작해 주말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 롯데와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당시 2천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터로 뿔뿔이 흩어졌고 또 순환 휴직을 하면서 고용 불안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면세점 허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애꿎은 직원들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